역시 주점이었나? 교묘하게 숨겨진 곳이군. 그나저나 자네도 하늘성에 나타났다는 원더를 조사하러 온 건가? 원더? 여기도 원더가? 저 자는 틀림없어 의지의 기운이고, 그나저나 원더라니,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 보아하니 원더가 나타난지도 몰랐다는 표정이군. 원더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겠지. 글쎄, 금은 보아가 쏟아져 나온다느니,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느니 소문이 무성하던데. 그런 소문을 믿다니 자네도 어지간히 순진하군. 원더는 과거 시대에 사용됐던 일종의 마법 장치일세. 기록에 따르면 전혀 다른 세계와 연결해주는 문 역할을 했다고 하지. 그래요? 당신보다 훨씬 오래 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야 수백 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늘성에 원더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공국의 병사들이 통제하고 있어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소문 때문에 혈기왕성한 모험가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단 말이지. 그 중에는 자네 같은 강자들도 많고 말이야. 하늘성이라,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겠어? 응? 갑자기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쳤다면 미안. 잠자코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말이지. 자네도 하늘성으로 갈 생각인가? 뭐, 일단은 원더가 있다는 건 의지를 지닌 자들이 모인다는 얘기니까. 의지? 행동력 하나는 마음에 드는 젊은이로. 물론 그 전에 여기 있는 이 아저씨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지만 말이야. 이봐요, 당신들 설마 여기서 이래서 젊음이란 좋다니까. 안 그래, 주시야? 카라카스, 괜히 싸움에 휘말리지나 말고 얌전히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수리비는 당신에게 톡톡히 받아낼 거예요. 어째서? 어째서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는데. 그렇고, 당신에게서는 더 이상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인가? 간만에 보는 엄청난 대결이었어.
밥상에도 하늘성으로 향할 생각인가? 거긴 지금 마력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게다가 공급 기사들도 지키고 있다네. 아, 그렇지. 좋은 정보 고마워.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을 잡았어. 그럼 이만. 충고를 해도 전혀 듣고 있지 않네요. 애초에 그런 녀석이라는 거겠지. 하늘성이라. 당분간은 그쪽이 시끄러워질 것 같고. 저런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말이야.